안녕하십니까, 아담입니다. 카라입니다. 금방 열어보실 분동, 여러분이 보신 동작은 트레이입니다. 이 앞에 배우셨던 라운드 어바웃이나 패스 비하인드 백은 남자를 중심으로 여자가 시계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오늘 배우실 트레이는 남자를 중심으로 여자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트레이는 어라운드 더 월드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트레인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입니다. 라이트 투 레프트 풀드에서 인사이드 롤을 합니다. 스텝 6에서 여자가 다 돌기 전에 꿈비아 스텝을 밟으면서 여자를 이렇게 뒤로 내립니다. 여자의 도는 힘과 여자의 도는 힘과 남자의 내미 힘이 어우러져서 여자가 이렇게 돌게 됩니다. 팔이 당기면 그 힘을 그대로 받아서 스텝 6는 옆으로 밟습니다. 도는 힘을 이용해서 세븐은 뒤로, 원은 옆으로, 투는 앞으로 밟습니다. 스텝 2에서 인사이드 턴으로 연결합니다. 여자가 돌 때 남자는 스텝 6에서 꿈비아 스텝을 밟아주고 세븐, 원을 여자의 도는 방향으로 조금 같이 돌아주면 여자가 편안하게 돌 수가 있습니다. 트레인을 할 때 여자가 스텝 외우듯이 이렇게 돌아버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자는 스텝 6에서 당기는 느낌을 받고 그 느낌으로 그대로 돕니다. 그래야 트레인 제맛이 납니다. 그런데 당기는 느낌이 여자의 체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의 아랫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자를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6에서 여자를 돌리고 세븐 원은 오른손을 오버를 해서 바로 인사이드 턴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트레인을 롤 앤 트레이라 합니다.